시작은 항상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실 편법이에요, 편법.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이렇게 또 나왔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촬영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바람, 비, 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냐면 집 안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음도 더 편안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조금 한적한 공원에 와 있는데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고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샵인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샵인샵이라는 말이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이 샵인샵이라는 게 샵 안에 샵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O2O라는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 기술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 외식업 업계에서는 배달 어플이 가장 좋은 예이죠. 이 샵인샵과 O2O 어떤 큰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이 두 가지로 최근 많은 외식 기업들이 새로운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매장도 덩달아 매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기업들도 여러 가지 방편을 모색을 했었어요. 신메뉴도 내보고 홍보도 해보고 그리고 프로모션도 같이 덩달아서 진행을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매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샵인샵과 O2O를 접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외식 시장에서 말이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몸집도 작기 때문에 덩치가 큰 대기업들이 조금은 느리게 움직이는 반면에 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조금만 노력하면 말이죠. 큰 비용 투자 없이 가게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사례를 분석을 하면 모방을 할 수 있고 그 모방을 하다 보면 나만의 것을 재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영상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월마다, 분기마다, 반기, 연 단위로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죠. 쉽게 말해서 가맹점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어떤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지난달과는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뭐 신메뉴도 내는 거고 홍보도 하는 거고 프로모션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해서 프로모션도 하고 신메뉴도 내고 홍보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단 얘기죠. 엄청나게 맛있는 신메뉴를 개발해서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먹히질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매출만 계속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이게 시간 낭비, 금전 낭비, 인력 낭비가 된 거죠. 매번 조금씩 내용만 바뀌는 프로모션, 그리고 의미 없는 신메뉴 개발, 디자인만 살짝 수정한 홍보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인력이며 금전이며 시간을 이제껏 낭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각 가맹점들마다 제각기 다른 그런 비용 지출 때문에 그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크게 힘을 주질 못해요. 오로지 매출 상승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매장마다 매출이 같아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매장도 있고 버티는 매장도 있고 돈을 벌고 있는 매장도 있고 이게 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그럼 본사에서는 무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상승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 매출 상승이라는 거는 고정비 대비해서 순익률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가맹 점주들에게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프로모션, 홍보, 신메뉴 이런 것들 말고 말이죠. 이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라면 어느 본사들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 기도 하고 우리가 매달 로열티 받으니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샵인샵과 O2O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존의 매출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매출을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죠. 뭐 쉽게 비유하자면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미네랄만 캐다가 가스통을 지어서 동시에 가스도 같이 채취를 하는 거죠.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부라는 기업입니다. 보쌈과 부대찌개로 유명하죠. 부대찌개 매장이 2016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에 한 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들어서면서 400개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보쌈 매장도 2015년에는 한 300개 정도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230개로 대폭 줄었죠. 결국 본사도 2016년, 2017년 이 2년 연속이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죠. 매출. 가맹점도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 가맹점들에서 나오는 매출도 적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와 주질 않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한 거죠. 혹시 놀부 항아리 갈비라고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맹점은 이제 전국에 10개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거의 존폐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뭐 아직까지 가맹 사업을 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놀부라는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했죠. 광고도 해보고 TV, 신문 이런 데 광고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본사에서는 뭐 TFT도 많이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서 뭐 많은 시행들을 해봤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이 늘기는커녕 그 다음에 전체 매출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다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놀부가 작년부터 서서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모션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신메뉴도 아니었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샵인샵과 오토오였습니다. 놀부는 사실 대기업이죠. 그래서 배달 외식업 시장이 커지면서 새롭게 배달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뭐 인수를 통해서 약 7개 정도 배달 전문 브랜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수관, 삼겹본능, 방콕포차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유명한 건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 놀부가 오토오 매장 그러니까 배달 전문 브랜드를 같이 운영 하면서 발생시킨 매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가스통을 지어서 미네랄과 가스를 동시에 채취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미네랄만 캐던 식당들 그러니까 뭐 부대찌개, 보쌈만 팔았던 식당들이 이 배달 전문 브랜드를 같이 샵인샵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배달 브랜드들을 샵인샵으로 가지고 가면서 미네랄도 캐고 동시에 가스도 캐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공수관이라는 브랜드를 보면 이게 분식점이에요. 분식점. 분식 프랜차이즈인데 2015년도 정도쯤에 놀부가 한 25억쯤에 인수를 합니다. 이 공수관을요.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은. 마약 떡볶이로 유명한 분식 프랜차이즈인데 예전 제 영상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마케팅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수관을 샵인샵 개념으로 부대찌개, 그 다음에 보쌈, 부대찌개 보쌈을 같이 하는 그런 매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샵인샵을 하는 매장이랑 이 샵인샵을 하지 않았던 매장이랑 매출 차이가 한 약 20% 정도 이상 차이가 났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20%가 차이가 난 거고 확실한 예를 들면 기존 매출보다 이 샵인샵 오토오를 진행을 했던 그 매출이 더 많아지게 된 그런 매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을 매달 200 정도만 캤었는데 이 가스통 샵인샵 개념으로 이 공수관을 집어넣고 오토오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배달을 진행을 했더니 미네랄을 한 달에 200을 캤다면 가스는 한 달에 300을 캐게 된 거죠. 처음부터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 이 샵인샵 개념을 도입을 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큰 일거리고 덩치가 큰 공용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빨리 하기가. 지금은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많이 요청을 하죠. 이제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샵인샵을. 그런데 놀부도 이거를 준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몸집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범 매장을 통해서 테스트 운영도 해보고 점진적으로 그런 가맹점들을 늘려나갔던 거죠.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샵인샵 그리고 오토를 접목시킨 그런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나 놀부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갈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본사에서 지원도 굉장히 빵빵하게 해줬어요. 초반에 배달앱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샵인샵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제반사항, 광고비 같은 것들은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줬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본사에서도 약간은 모험 같은 점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러면 이런 샵인샵과 오토를 접목시키면 모두가 다 매출이 오를 수 있느냐? 뭐 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놀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기업이고 이미 배달 전문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공수관이 처음부터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인력들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기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서 런칭을 한 게 샵인샵과 오토를 접목시킨 거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대박이 나거나 매출이 오른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참고를 해봐야겠죠. 이 놀부가 진행했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 보면 뭐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한번 가져볼게요. 첫째, 배달 어플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뭐 어플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별로 등록된 업체나 그리고 뭐 어떤 종류, 음식의 종류, 주문 건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뭐 전화를 통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어플 내에서도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치킨이랑 중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샵인샵에다가 치킨과 중식을 접목시킨다는 건 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동네별로 먹힐 것 같다라는 메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배달 거리라든지 뭐 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겠죠. 궁금한 게 있다면 각 회사로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영업사원하고 미팅을 해보면 그 궁금증이 아마 쉽게 풀리실 겁니다. 두 번째는 추가 설비 없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인데 튀김을 샵인샵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튀김기를 새로 뭐 구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한식당인데 불맛 나는 짬뽕을 샵인샵 개념으로 배달을 하고 싶다 그래서 중화식 화구를 새로 드리거나 뭐 일반 화구라도 또 새롭게 주방 설비를 투자를 하는 건 안 되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방 설비, 집기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메뉴를 짤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중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돈가스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튀김기랑 화구가 동시에 갖춰져 있으면 튀김기 사용량은 굉장히 많겠죠. 반면에 비교적 화구 사용량은 뭐 많지 않으니까 이 화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방 설비에서 조금 사용량이 적은 내가 이미 주방 설비를 살 때 비용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투자한 만큼 사용되지 않는 화구, 사용되지 않는 튀김, 사용되지 않는 설비를 통해서 조리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식재 혼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샵인샵 메뉴를 낸다고 해서 뭐 새로운 식재를 써야 된다거나 하게 되면 재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장기간의 어떤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지 않은 그런 식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재고 부담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겠죠. 가능하면 기본 식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고 부수적으로 새로운 식재를 써야 한다면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조금 있는 아니면 냉동으로도 보관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재를 혼용하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세트 메뉴를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달은 기본적으로 객단가가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특히나 배달을 하지 않았던 사장님들은 이 배달을 꺼려 하는 게 객단가가 나오지도 않고 뭐 포장비, 뭐 대행료,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배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매장에 와서 술을 마셔줘서 부가적인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단품 판매보다는 세트 메뉴 판매를 유도를 해야 되죠. 많은 뭐 배달 책자들만 보더라도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세트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단품을 시키기보단 손님도 세트 메뉴에 더 눈이 가게끔 그런 식으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세트 메뉴 구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간편한 조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샵인샵은 기존의 동선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써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기존에 있던 인력이 이 유휴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메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만 배달앱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시간대에만 배달앱에 나올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조리 역시 뭐 끓이거나 볶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무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가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괜찮은 원팩 재료를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다가 좀 더 믹스를 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배달 구역이 겹치지 않는 어떤 동네에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장님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거기에서 재료를 공수를 해온다든지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편법이에요. 편법. 단 이 샵인샵을 위해서 새로운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와 뭐 가맹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오는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맹비 없이 그냥 물류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로고랑 이런 것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주의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샵인샵과 오토오예요. 영상으로 다 다루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기업 외식 브랜드 역시 이런 시행착오나 뭐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다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축적을 하고 또 테스트하고 하면서 발전해 나간 거지 절대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뭐 땅땅땅 해서 바로 뭐 발빠르게 쫙 진행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샵인샵과 오토를 접목해서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차근차근 일단 메모부터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막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은 항상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거창하더라도 실행은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과 개인 사장님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이 시장이 먹힐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사례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